안녕하세요, 여러분. 퇴근 시간 전에는 시간이 너무 느리게 가는데 잠시만요. 집에만 오면 시간이 너무 빨라서 아쉬워 제대로 못 쉬고 안녕하세요. 학원 가야 된다고요? 학원 갔다 와서 보면 되죠. 맞아요, 이 노래 진짜 좋죠. 아까 차에 타서 들었는데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이 노래 듣는데 이 노래 그 이거 인이어가 아닌데 이거 끼고 들으면 뭔가 귀에 속삭이는 느낌이에요. 요즘 어떠냐고요? 요즘 엄청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 기대하셔도 좋아요, 여러분. 학교 반티 뭐 할까요? 저희 옛날에 막 땡땡이 바지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뭐가 유행이냐나? 저희는 막 그거 있잖아요. 편한 바지. 그 바지 이름이 뭐지? 그 바지 저 그랬는데 입고 그랬는데. 아, 내일 대학 졸업식이에요? 떨리겠다. 그동안에 고생했던 학업이 종료됐네요. 이제 또 새로운 걸음을. 노랫소리 괜찮나요, 여러분? 좀 줄여드릴까요? 아식스데이 엄청 재밌었죠? 재밌었습니다. 귀걸이 두 쪽 다 했어요. 한... 두 쪽 다 했어요, 귀걸이. 네, 렌즈 안 꼈습니다. 방송 얼마나 할 거냐고요? 잘 모르겠어요. 중간에 가려질 수도 있어요. 밥 먹었어요, 여러분. 큐랑 고기 시켜 먹었어요. 머리 잘랐으면 좋겠어요. 저는 머리 좀 더 기르고 싶은데 앞머리. 오늘의 TMI. 오늘 꽃 선물 받았어요. 안개꽃 선물. 다음 노래 뭐 듣지? 이거 초점 연습해. 요즘 본 영화 하나도 없어요. 영화를 한 편도 안 봤어. 근데 그거 보고 싶어요. 마블 영화. 그거 엄청 재밌다던데. 누구한테 받았냐고요? 곧 아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 도전해 보고 싶은 머리색? 무슨 색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저는 파란색? 파란색?
보라색? 보라색? 보라색 옛날에 제가 학교 방학 때 머리가 주황색이었던 것 같아요. 주황색에서 주황색 맞았나? 여튼 그때 레드와인 색깔을 하고 싶어서 레드와인을 제가 입혔는데 엄청 진한 보라 색깔이 나왔어요. 갑자기 그때 딱 한번 해봤던 것 같아요. 보라 색깔. 민트 컬러 하면 2D 같을 듯. 민트 컬러? 민트 컬러 근데 빼기 어려울 것 같아. 색깔 빼기 맞죠? 무지개색. 무지개색은 재밌겠다. 무지개색도 좋은 것 같아. 빨간색. 빨간색도 예쁘겠다. 저 빨간색도 많이 해봤어요. 좋아하는 향? 잘 모르겠어요. 좋아하는 향? 비냄새. 비냄새 좋아요. 애쉬 그레이도 너무 예쁘겠다. 여러분들은 오늘 뭐 하셨어요? 식사는 하셨나요, 여러분? 이제 먹을 시간인가? 지금 7시 다 돼가는데? 오늘 위더브 보셨어요? 뽀로로? 맞아. 또 퇴근하고 계시는구나. 안전운전 하시고. 피자 부럽다. 피자 먹었어. 학원 가구나. 요즘 무슨 학원 다녀요, 여러분? 컴퓨터 학원도 막 다니고. 저는 옛날에 주선 배우고 그랬었는데. 주선 배우고. 미술학원? 노래 또 뭘 들을까? 이 노래 좋아. 이 노래 되게 저한테 추천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들어봤는데 너무 좋았어요. 많이 좋아합니다. 꼭 만나고 싶습니다. 저희는 그럼 꼭 만날 거예요. 다음 주에 MT 가는데 장기자랑 때 기디업 줄까요? 에이, 지킬게 쳐야죠. 지킬게 쳐야 더 귀엽지. 아니다. 노웨어가 더 재밌을 수도 있겠다. 몇 시에 자냐고요? 항상 다른 것 같아요. 축구 좋아해요? 하는 건 안 좋아해요. 귀걸이 예뻐요? 다행이네. 제 만들었어요. 노래 제목이 주저하는 연인들을 위해 라는 곡이에요. 오늘 학교에서 단체 사진 노웨어 포즈로 찍었어요. 세 반이라. 인싸시네요.
밥 먹었어요, 여러분. 저 밥 먹었습니다. 다음 주부터 면접 본다고요? 이제 막 그 시기인가 보다. 꼭 붙으실 거예요. 자신 있게 보세요, 자신 있게. 어떤 꽃을 좋아하냐고요? 저는 사실 꽃을 막 엄청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옛날에 벚꽃 보러 많이 다녔던 것 같아요. 귀걸이를 보내려고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렇네. 머리 색깔 벚꽃이네요. 제일 좋아하는 스포츠? 숨쉬는 운동 좋아해요. 제일 좋아하는 노래? 더 보이스 노래요. 나 약간 기본적인 매뉴얼처럼 얘기를 하네. 하하. 귀걸이 맹드는 브이로그 찍어주세요. 찍자. 귀걸이 맹드는 브이로그? 기회가 된다면 꼭 찍어볼게요. 재밌을 것 같은데. 아, 위더보에 올린 영상의 목소리는 멤버는 아니에요. 디즈니 재밌었냐고요? 디즈니랜드 갔다 왔는데 사실 저는 별로 재미없었어요. 놀이기구를 하나도 못 탔어요. 가가지고 핸드폰도 꺼지고 와이파이도 꺼지고 거기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 슬펐어요. 그리고 너무 추웠고 또 옷을 너무 제가 얇게 입었고 되게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찬이가 가장 좋아하는 젤리는? 그 포도맛 젤리. 포도맛 젤리. 이렇게 사탕처럼 한 봉다리 봉다리 이렇게 있는 젤리 있거든요. 나중에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 젤리 망고도 있고 딸기도 있는데 그 젤리 엄청 맛있어요. 나 갖고 있나? 없네요, 여러분. 젤리는 없는데 이 초콜릿 찾았어요. 이건 저 엄청 좋아해요. 근데 이거는 그 화이트 말고 그 초코 갈색 맛이 더 맛있어요. 훨씬 맛있어요. 딱 한 번만 10초만 진지하게 안아보자. 언제 안아요? 서울에 있는 제일 좋아하는 카페? 모르겠어. 피부 뭐 났을 때 어떻게 하냐고요? 최대한 안 만져요. 버블티 좋아해요. 타로.
아, 다음 주 더블 스쿨 그거. 스키장, 아 썰매장, 썰매장 엄청 재밌었어요. 저희 막 대결도 해요. 누가 1등으로 내려갔는지. 저희 성적을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 손가락 왜 이렇게 얇냐고? 얇은 건가? 오빠 나도 그 초콜릿 너무 좋아해요. 맛있네요. 맞아요. 이거 근데 검정색깔이 더 맛있는데. 갈색깔이. 이거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드릴까? 여기 뒤에 이렇게 과자가 있어. 갈색 치즈 좋아한. 갈색 치즈가 뭐예요? 치즈가 타면 갈색이 되는 거 아니야? 아닌가? 코비 오빠는 연습하고 있습니다. 코비 오빠는 어디 있어요? 라고 하시겠네. 제일 좋아하는 치킨? 양념치킨. 노래 다른 거, 노래 다른 거 맞춰야 될까? 어? 하트 100만이네? 노래 뭐 틀까 우리? 다들 대답을 안 해주시네. 제가 틀게요 그러면. 될까? 이거 좋아하는 라면은 짜파게티. 제일 좋아하는 우유는 뭐 항상 바뀌지만 흰 우유. 흰 우유가 그 제일 맛있네. 좋아하는 디즈니 공주?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 토끼 포즈를 해달라고요? 토끼 포즈 어떻게 해? 이렇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돼? 그 초코 과자는 일본에 있습니다. 맞아요. 이거 일본에서 산 거예요. 프링글스 맛 오리지널 좋아요. 빨간 색깔. 제일 좋아하는 뮤직비디오는 시간이 안 지나가. 이 노래는 페이지 선배님의 그러니까. 방탄소년단 선배님 노래 틀어달라고요? 그럼 제가 이거 다 듣고 방탄소년단 선배님들 노래 중에 제일 좋아하는 노래 틀어드릴게요. 초코송이 vs 칸총. 아 이거 좀 어렵다. 초코송이.
제일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은 뉴욕 치즈 케이크. 무슨 빵이 가장 좋냐고요? 그것도 너무 어렵다. 아, 그거 이름 까먹었다. 이거 뭔지 아시죠, 여러분? 뭐지? 동그란 거. 찹쌀 도너츠 맞나? 찹쌀 도너츠 좋아요. 최근에 드라마는 아직 못 봤어요. 요즘 뭔가 그런 걸 볼 시간이 없어요. 찰리아 피자 426번 사줄게. 이분 닉네임 제가 적어놓을게요. 꼭 사주셔야 돼요. 426판 저 세볼 거예요. 84 32 826 86 48. 3408조각이에요 여러분. 3408조각 제가 다 먹을 거예요. 당신의 목소리 덕분에 내 삶은 지금 더 나아졌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더 예쁜 목소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초콜릿 먹어서 목이 갈라지네요. 내가 덕질하고 있는 것은 더보이즈. 민트 초코 좋아해요. 아,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안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싫어하진 않아요. 그 막 치약만 난다고 싫어하는 사람들 엄청 많잖아요. 저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 맞다, 노래. 죄송해요. 난 이 노래가 제일 좋아. 좋아하는 음식은 피자. 오빠 내가 뉴욕 치즈케이크 426통 사줄게. 미국 구글 본사 취직해서 돈 많이 벌어 사줄 테니까 기다려줘. 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정말로 저 진짜 기다릴게요 여러분. 그 뉴욕 치즈케이크 쿠키 많은 쪽으로 426통 해주셔야 돼요. 쿠키 많이 넣어주셔야 돼요. 쿠키 최애 피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피자는 다 맛있어. 디즈니에서 뭘 탔냐고요? 디즈니에서 아무것도 못 탔어요. 하나 탔어. 하나 못 탔냐면 그 너무 추워서 어디로 들어가야겠다 해가지고 들어간 거였는데 막 그 무슨 수족관 같은 이렇게 동그란 통 안에 들어가요. 사람 4명이 막 들어가서 저희는 막 그 친구랑 갔거든요. 친구랑 갔는데 엄청 어둡고 막 갑자기 천둥 번개가 치고 막 엄청 갑자기 저 혼자 무서워가지고 뭐야 하고 있었는데 그냥 그러고 끝났어요. 어떡해? 무슨 일이야? 이게 뭐지? 하는데 그냥 끝났어. 무슨 일이야 이게? 추워서 그냥 집에 어떻게 가지? 여기까지 어떻게 왔지? 그냥 또 바보같이 보조배터리는 챙겨왔는데 제가 그 연결하는 선을 다 잘못 가져온 거예요. 핸드폰 연결하는 선, 뭐
와이파이 연결하는 선 하나도 안 챙겨오고 이상한 선만 다 챙겨와가지고 제가 저를 그렇게 마음이 아파하면서 오사카 어땠냐고요?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어. 오사카 갔는데 공연하러 갔는데 팬분들이 진짜 너무 많이 와주신 거예요. 그래서 엄청 감동받았습니다. 그렇게 많이 와주실 줄 몰랐어요. 저희 이름들도 막 엄청 많이 불러주시고 환호도 많이 크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했어요. 저희 다 엄청 깜짝 놀랐어요. 그 무대 끝나고 와 우리 되게 엄청 사랑받고 있구나 다들 이렇게 또 한 번 감탄을 했죠. 좀 리허설 할 때 좀 힘들었는데 무대하는 데는 진짜 엄청 미친 듯이 막 했던 것 같아요. 너무 재밌어요. 찬이 오빠 나랑 결혼하자. 내가 피자 가게 차릴게. 저는 피자 가게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저 피자 시켜 먹을게요. 그냥 오사카에서 뭐 먹었냐고요? 그 고기 이름을 까먹었어. 근데 고기 먹었어요. 공연 끝나고. 근데 고기 이름을 까먹었어. 고기 엄청 맛있는 고기 먹었는데. 타코야끼 먹었냐고요? 저는 안 먹었어. 저는 사실 타코야끼를 막 엄청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도 먹었어. 저 대신에 빨리 말해주세요. 기억이 안 나. 오코노미야키? 맞죠? 맞나? 오코노미야키 맞아요? 어 야키니쿠? 야키니쿠 맞는 것 같아. 그 소고기죠. 쳐봐야겠다. 오코노미야키 맞아. 오코노미야키도 없고 야키니쿠. 어 야키니쿠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엑소 선배님 노래 듣자고요? 그래요? 그럼 이번에도 제가 좋아하는 노래 틀어드릴게요. 토마토 올라간 피자도 먹냐고요? 토마토 올라간 피자는 토마토 이렇게 해서 먹어요. 반지 어느 손가락에 끼는 거 좋아하냐고요? 어느 손가락이든 상관없지만 엄지가 좋은 것 같아요. 가장 좋아하는 계절은 가을. 피자 위 파인애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해봐. 왜? 나 너무 좋은데? 하와이안 피자 맛있지 않나? 난 너무 맛있게 잘 먹는데? 이게 제목이 뭐냐고요? 엑소 선배님의 헤븐이라는 곡이에요. 아유 선배님 삐삐 이거 다음에 틀어드릴게요.
감자튀김 또는 개구리? 당연히 감자튀김. 제일 좋아하는 한식은 김치찌개도 좋아하고 그냥 고기 좋아해요. 고기. 저는 맨날 엄마가 그랬어. 고기만 많이 골라먹는다. 고기초밥은 안 먹었어요. 저 근데 고기 그 스시 좋아해요. 피자모랑 한 번도 안 가봤어. 근데 이렇게 피자 그 뭐지? 뭐라고 해야 되지? 피자 뷔페? 피자 뷔페 가면 맛있어요? 근데 사람은 피자를 먹을 수 있는 조각이 개인마다 다 한정적이지 않아요? 그냥 차라리 한 판 시켜서 먹는 게 낫지 않나요? 고기랑 회? 저는 무조건 고기. 귀걸이 장사 동업하자고요? 근데 이거 언제 하나하나 다 만들어가? 어떻게?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이제 삐삐. 갤럭시 ART 이제 남으면 침범이 앞에 요즘 듣는 곡 저희 노래 제일 많이 들어요. 여러분이 아직 못 들어본 저희 곡. 부럽죠? 매일 오빠를 매일 오빠를 위해서 한국어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요. 어? 저도 언어 잘하고 싶어요. 그래서 요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피자나 치킨 중 어느 것을 더 좋아하나요? 사실은 막 엄청 차이 있진 않은데 둘 다 좋아해요. 뭔가 피자나 치킨은 웬만해서 다 통이 되지 않아요? 그냥 먹을 거 없을 때 피자 치킨 시키면 다들 좋아하지 않아요? 제일 좋아하는 게임? 저 요즘 그거예요. 핸드폰으로 루미큐브. 루미큐브 재밌어. 흑발 언제 오냐고요? 저는 흑발 안 하고 싶어요. 흑발은 나중에. 고등학교 때 매점에서 뭐 사 먹었냐고요? 아이스크림 제일 많이 사 먹었던 것 같아요. 밥 먹고 아이스크림 먹었어요. 막 친구들끼리 가위바위보에서 사 먹고 그랬는데 막 4개여 그랬어. 어떤 햄버거를 좋아하니? 브랜드마다 다 다른 것 같은데. 근데 치즈 많고 패티 많은 거? 저는 게임을 잘 못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너의 코를 만지게 해라. 코 왜 만져?
옛날에 크레이지 아케이드 했냐고요? 당황해서 여러분 진짜 장난 아니었어요 저거. 스페이스박 엄청 무서워. 엄청 도망가고. 그리고 저 그거 많이 썼어. 그 뭔지 아시죠? 그 이렇게 전파같이 생긴건데 그거 쓰면은 물풍선 그 어디까지 이렇게 펼쳐지는지 다 보이잖아요. 그거 엄청 많이 썼죠. 몰래 몰래 아이템 짱 많이 쓰고 그랬죠. 이거 들어야지. 그거 모바일로 나왔다고요? 진짜? 엄지손가락 반지 사이즈 몰라요. 야자시간? 야자시간에 뭐 있냐고요? 시험공부했어요. 시험공부 그랬던 것 같아. 제육볶음 대 불고기. 불고기. 시험 잘 봤냐고요? 잘 볼 때도 있었던 것 같고 못 볼 때도 있었던 것 같고. 좋아해요. 요거트 좋아해요. 약간 그 우유 그런 걸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막 우유도 되게 좋아하고 흰 우유도 저는 밤 배고프면 흰 우유 500ml짜리 마셔요. 흰 우유도 좋아하고 치즈도 좋아하고 요거트도 좋아하고. 카카오 이모티콘 중에 제일 많이 쓰는 건 라이언. 라이언이 제일 귀여운 것 같아요. 몇 시에 태어났냐고요? 모르겠어요. 몇 시에 태어났는지 나중에 엄마한테 물어볼게요. 25살은 어떨 것 같냐면 3년 뒤니까 25살은 더보이즈가 1년에 한 1년에 아니지 1년에 가지 25년째는 한 30번째 미니앨범을 내고 있지 않을까? 너무 많은가 그건? 너무 많은가? 그러면 20번째 미니앨범? 머리 색깔 바꿀 예정? 비밀이에요. 포에버? 좋습니다. 포에버를 들어볼게요. 너의 코를 만지.. 왜 자꾸 코를 만지라는 거야 여러분? 코
이 노래만 듣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봄이에요, 이제. 부산은 벌써 벚꽃이 폈대요, 여러분. 저도 벚꽃놀이 가보고 싶어요. 뭔가 몸이 근질근질해지는 것 같아. 이제 빨리 저희 무대를 해야 될 것 같아. 맞죠? 저희 빨리 컴백을 해야 될 것 같죠? 팬들이랑 해보고 싶은 거 있냐고요? 저 진짜 있어요. 저는 저 나중에 꼭 그거 해볼 거예요. 놀이동산 통째로 빌려서 팬들이랑 다 같이 놀자. 막 우리끼리 막 놀이기구 타고 막 다 막 팬들도 막 다 타러 가고 막. 우리끼리 딱 그 놀이동산 딱 통째로 다 빌려가지고 우리끼리 노는 거. 더비들이랑 더보이즈랑. 진짜 재밌을 것 같죠? 그럼 저희가 초청 가수도 부를게요, 더보이즈로. 알죠, 여러분? 무대 많이 보고 싶으시다고 하시는 분이 많네요. 저희 근데 더보이즈 진짜 엄청 많이 했잖아요. 막 그 무대도 엄청 많이 했고 저희 영상도 많이 올렸고 막 그런 거 엄청 많잖아요. 춤한 것들 무슨 저희 막 그 시상식 영상들도 시상식 무대들도 엄청 많이 했고 무슨 군무가 제일 마음에 드세요, 여러분? 아, 텍스트 미백도 좋지. 맞아, 텍스트 미백도 되게 귀여운 것 같아. 이게 뛰는 게 좋잖아. 가온 차트 노예요? 맞아, 가온 차트 노예요도 엄청 좋았어. 시상식 안무들은 진짜 다 좋았던 것 같아. 올리원 아직 한 번밖에 못 보셨죠, 여러분? 맞아, 올리원 좋다. 올리원 안 보셨어. 많이 보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노예요가 제. 저스트유? 저스트유도 좋죠. 이거 한 번만 더 듣고 끝낼게요. 아, 책상 무대 맞아. 책상 무대 진짜 좋았죠. 멜론에서 했던 거 맞아. 콜미 베이비 맞아. 콜미 베이비도 좋았죠. 또 엄청 많았는데 소년도 좋아요. 맞아. 소년춤 케이콘 때도? 케이콘 때 어떤 거 있었지? 다 이렇게 보니까 생각나는 게 엄청 많네. 아, 마리슬럽도 좋았고 지킬게가 짱이라고요? 게릿이 되게 엄청 반응이 좋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게릿이 반응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게릿. 게릿이 되게 많이 나오네. 런미래. 아, 루팡도 맞아. 루팡도 했었어. 포에버. 맞아요. 지킬게. 라이트요. 다 나오네. 36.5도? 아, 맞아. 하드캐리도 했었는데. 하드캐리는 좀 짧긴 했는데.
소년 안무 너무 좋아. 맞아요. 소년 안무 재밌어. 멋있는 거. 자강모? 자강모는 안무가 없잖아. 4만 분이나 보고 계시네. 안녕하세요. 되게 많이 했구나. 45분이나 했네. 시간이 되게 빨리 가는 것 같아. VM만 하면. 아, 잊지 말아요 좋았다고요? 아, 맞아. 잊지 말아요가 있었지. 맞아. 200만 개야 하트. 루유, 맞아. 루유도 있었어. 올리원이 그래도 많이 있으시네. 게릿이랑 텍스미백도 많고 노웨어도 많은 것 같아. 그럼 여러분, 제가 지금 가야 되니까 제가 그거 올릴게요. 그 잠시만요. 제가 그 뭐지? 위더보이즈에 사진 올릴 테니까 댓글로 영상 많이 올려주세요. 저희 그럼 제가 다 꼼꼼히 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보이즈 제일 멋있게 보셨던 군무 영상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지금 바로 끝나고 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위더보 올릴게요. 위더보에서 봐요 여러분. 안녕. 리더보에서 봐요.